히브리서 9장 19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의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조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으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올라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피 흘림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는 건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제목은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피로 세운 언약이다.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우리가 이것을 늘 듣는 어떤 피 흘림, 어떤 언약의 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 속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냐고 이 말씀을 잘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말했어요. 그 첫 언약이 피를 가지고 세웠다라는 이 자체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피로 세운 이 언약이 어떤 때에 왜 그 피로 언약을 세우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조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기록되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24장을 가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4절 앞부분을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첫 번째 피를 뿌린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두루마리에게 피를 뿌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보니 바로 언약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약서는 무슨 언약서?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4절의 앞부분에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 준 율례와 계명을 다
기록한 말씀.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이 언약서예요.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들리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해서 그 언약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뭔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이 언약서를 지키겠다. 아니 지킬 때 어떠한 일이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은 그 언약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서에 확증을 하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 백성에게 또 피를 뿌렸어요. 그 모든 말씀이 피로 확증이 되어졌고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 언약이 또한 백성들에게도 확증된 언약을 피부림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맺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관계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언약은 어떤 것인가? 신명기 28장을 가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유명한 장이죠. 내가 나에게 복을 준다.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고 떡강주리가 복을 받고 모든 복을 거기에 다 부어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맺어졌느냐. 9절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5절 말씀 하나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자, 하나는 복이 임하는 얘기고 하나는 저주가 임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성민이 되어지도록 부르셨어요. 그러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워진 언약이 바로 이 언약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진 그 언약서, 이것을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냐면 피로써 맺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언약서에 뿌리고 또 백성에게 뿌리면서 맺어진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하나님 주가 되어지시고 왕이 되어지시고 그들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 혼인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인을 맺을 때 그 혼인의 관계는 피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피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질 때 어떤 의미를 깨달아 아셔야 하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는 거에 반드시 피로 맺어진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을 왜 피로 맺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이 세 번째가 장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의 피부림으로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그곳에서 쓰이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는 피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거룩함을 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그동안 히브리서를 하면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피로써 정결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말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는 이 법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세운 그 율법, 그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백성 관계에서는 반드시 거룩이라는 관계로만 맺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거룩이라는 관계로만 맺어지는데 이 거룩한 관계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절대적으로 거룩할 수가 없는 죄인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인인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림으로써 그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피로 맺어진 언약이 되어져서 자 피로 낳은 무엇을 말해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피로 낳았죠.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 피 흘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거룩한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피 흘림이 거룩한 자녀를 낳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피 흘림을 하실 것을 미리 구약에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피 흘림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이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림자요 예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시기를 완전한 연합을 원하셨어요. 완전한 연합,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을 원하시는데 그 일은 죄 지은 죄를 완전히 도말해 보실 때 외에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 이것은 오직 거룩한 피를 흘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예정을 해서 구원을 받도록 예정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정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인도하든 그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것이 잘못된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의 예정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에 주님이 한 사람을 예정하셨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완전한 연합으로 이루게 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그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피 흘림이 되어지고 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피 흘림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아세요. 이것이 두 번째 또 하나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 언약서의 피뿌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반드시 그 언약서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법을 정하셨는데 우리의 인생들이 죄인들인지라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주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아, 이 율법설, 이 언약설에 피를 뿌리는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뿌렸구나.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언약설의 피 뿌림을 다 어떡한 자가 되어져요? 이룬 자가 되어져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의도 기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의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온전히 사단의 영일 뿐이요 죄의 사람일 뿐이요 그 죄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증언도 주님은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으시고자 하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입으로 뭘 안다라고 예수님을 자랑한다 해도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든 주의 말씀을 증거를 하든 누구로 말미암아서 증거되길 원하시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시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계속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게 역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함께 하시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언약서에 피를 뿌리게 하고 백성에게 피를 뿌리게 하고 성서, 성막에 장막에 있는 모든 것들에 피를 뿌리게 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서가 성취가 되어지고 두 번째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연합에 되는 관계 화합의 관계 완전히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시고 세 번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예표한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된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일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언약새 피뿌림으로 그 인을 떼어진 사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바로 언약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킨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복과 심판이 그의 손에 기록된 언약서가 있는데 그것을 띄어서 그 저주와 그 심판에서부터 건져낼 게 할 리가 여기 말씀처럼 아무 곳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는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런데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두김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냐?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해가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온 세상에 그 일곱 영으로 다 돌아보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셔서 그 손에 가지신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일곱인을 다 뛰십니다. 그 계시록의 일곱인을 뛰는 장면이 하나하나 나오죠. 우리는 그 일곱인을 하나하나 뛸 때마다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일곱인은 도대체 무슨 인이길래 하나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곱인은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심판을 도말한 인이에요. 그 언약서에 있는 일곱인을 찍은 걸 완전하게 하나님이 찍은 인, 절대로 그 누구도 그걸 뛸 수 없는 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예수님이 피로 취하신 거예요. 심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심판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피부림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언약서에 피를 뿌렸어요. 그 언약서에 피를 뿌린 것은 그 언약서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확증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아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겐 복이 임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곱인 중에 하나씩 일을 떼실 때 계시록에 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느냐. 그 하나하나 칠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함을 얻는 일, 다른 하나는 심판을 받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일곱인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하나하나 뛰신다는 거예요. 언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보좌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얘기는 심판주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통치권을 그가 다 이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통치권을 다 이임 받으시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데 그 언약사 말씀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어요. 백성들이 그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피뿌림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피뿌림을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내 심령에 피뿌림을 받은 사람이 되어질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언약서를 취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 손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순종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한 자가 되어지니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오며 복을 받고 떡강주리가 넘치도록 복을 받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 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게 돼.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어떻게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무엇을 갖고 왔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냐면 바로 핏뿌리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 그것이 복음이 진리로 내 안에 아멘으로 들어왔을 때 그 핏뿌린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믿음으로 나를 주장할 때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너의 문을 열어라. 그런 피를 뿌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런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자, 이 말씀을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갖고 오셨다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있냐? 아니요,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내가 안 지켜도 그냥 복을 받을 수 있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피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갖고 들어왔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몸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과거에 지은 죄도 사해졌고 현재의 죄도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고 미래에도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 때? 피뿌린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우리가 모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성령님이 다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내가 피뿌림의 언약을 가졌습니까? 교회를 나가면 그 피의 언약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법적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언약서에 인을 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당연히 뿌려져야 합니다. 그 피 뿌려진 문서가 어디에 두셨냐면 문서로 그분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새겼다. 고린도 후서 3장을 가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3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주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말씀의 언약서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 있어요. 내 심령에 새겨져 있으니 대표적인 십계명을 볼 때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되어지게 되고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로 섬기지 않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도 행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약서가 내 마음에 새겨졌다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 피뿌림의 언약서가 내 마음에 새겨진 자라면 그 피뿌림의 언약서의 말씀이 내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져요? 분명히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육체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 내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서가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고 그 말씀이 새겨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그것을 표징으로 갖고 있는 것이 할례니 그 할례를 우리 마음에 가진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그 언약서에 피를 뿌린 것은 바로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 그 복음이 말씀이 내 안에 피 뿌려져서 새겨져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피뿌림의 언약서가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절제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속함을 받는 거는 이래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영접하고 받는 그 순간에 나는 그 예수님과 그 피뿌림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시내 산에서 피뿌림의 언약의 예식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일이 딱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 언약의 피뿌림을 지속해왔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죠. 내가 피 뿌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어린아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가지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라라는 말을 하세요. 왜?
그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되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율례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행동으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을 계속 충만하게 입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오신 만큼 나로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분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는다라는 믿음의 삶은 연합의 삶이라는 거. 핏부림의 연합의 삶. 그럼 핏부림의 연합의 삶,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핏부림의 연합의 삶은 내가 매일매일매일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주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 모든 장막에서 쓰는 그 그릇들을 다 핏뿌려야지만 거룩하게 된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핏뿌림이 없이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바로 언약의 피다. 그래서 그 피로 언약이 세워졌다. 머리로 알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핏뿌림이 있어서 그 핏부림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해서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칭의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핏부리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해서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육에 대해서 죽고 생명에 대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의로운 자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여 더더욱이 제사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이유 제사장 외에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 가지 언약서가 내 안에 있느냐? 핏부린 언약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항상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찔리고 나로 회개케 하고 그 말씀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가 바로 할례 받은 자. 두 번째, 핏부림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자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무사람들이 알고 읽는다라면 여러분을 볼 때 핏부림을 받은 그 언약서가 여러분 심령에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무사람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여전히 죄성으로 죄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그 죄를 바라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수가 없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구나. 자, 그 복을 우리는 육체의 복으로만 생각하는데 육체의 복도 물론 받아야 돼요. 하지만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심령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늘 하는 말처럼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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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아멘.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심령이 천국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심령이 천국이 되어진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보잘것없는데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나. 늘 찬양의 입술이 어떻게 저렇게 흘러나와서 참 신기하다. 이게 뭐예요? 무사람이 보고 알고 읽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피가 내 안에 정말로 그렇게 뿌려져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면 피의 냄새가 분명히 납니다. 죽은 사람인 것이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죽었다고 말로는 하면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죽지 않았어. Before and after가 있어야 되는데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똑같아. 그러면 피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죠. 피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우리 2장 15절에서부터 16절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표정 하나 행동 하나 입술의 말 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만큼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역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무엇을 말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겠죠.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한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 단 한 분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나타나는 조건 그것을 정말 믿고 그 언약새 핏뿌림으로 함께 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로부터 31절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언약서로 그 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내게서부터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잘못 오해하면 육적으로 많이 섬기고 육적으로 돕고 육적인 어떤 행위로서 구제하고 이런 것들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지식이 있고 구제를 정말 내 몸을 불사를 정도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정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랑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 일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한 몸, 한 나라, 한 백성 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자라면 서로 간에 육으로 보이는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보게 되어지면 그의 허물 때문에 눈시풀을 찌푸리기보다는 그 부족함 때문에 못마땅해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아멘? 그냥 오히려 허물을 볼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이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고 서로 함께 세워지면 돼요. 서로 함께 세워지게끔 돕는 자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돕는 자가 피부림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 그 핏뿌림 안에 있는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이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연합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피뿌린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 사이에 피뿌림의 냄새가 나타나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망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모든 두려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졌다면, 맺어진 그 언약서가 우리 심령 속에 기록되어졌다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 어떠한 사건이 내게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피가 내 안에 있다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 피는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건 절대로 가까이 올 수가 없으므로, 아멘. 거룩하지 않은 건 절대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피만 있으면 돼요, 내 안에. 그럼 그 피가 역사를 할 때 성령님이 그 피와 함께 역사하고, 말씀이 그 피와 함께 역사를 하고,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을 내어줬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내어줬고 자꾸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말로만 하는 것일 뿐이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의 신비에 그 언약서의 말씀, 피뿌린 언약서의 말씀이 새겨진 자라면, 그래서 정말 심령이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피뿌림을 받은 자라면 그 다음에 그 피의 냄새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 쓰임받음은 무엇에 대한 쓰임이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쓰임받음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쓰임받음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하는 쓰임받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나로 말미암아서 그 피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풍겨져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어둠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고, 마귀에게, 권세에게 매여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은 왜 삼았다랬어요? 많은 무슨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아멘. 자, 피의 언약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그들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뿌림의 언약을 가진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교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뿌린 언약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피뿌림의 할례가 내 심령에 세워지고, 그 사랑의 십자가가 내 심령에 세워져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바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 때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뿌림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믿는 자가 되라라는 얘기죠. 아멘. 성경은 다른 단어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모든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요, 또한 그것이 없을 때는 심판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내 앞에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복과 저주를. 신명기 30장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그것을 네 앞에 놓을 때 분명히 말했어요. 복을 택하라고 안 하시고 생명을 택하라. 자, 생명을 택하면 복이 오고 아멘. 사망의 길을 택하면 심판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주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는 그 말씀의 언약서에 인이 찍어졌는데 그 인이 피로 찍어진 인이기 때문에 그 피의 인은 오직 거룩한 자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인을 띄시고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피를 뿌린 자가 되어질 때 내가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심령에 가진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아멘.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피 흘립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언약의 피뿌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뿌려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주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고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내 힘이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그 안에 내가 들어가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힘이나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다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그 언약서를 우리 마음판에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법적으로 하나님과의 정말 백성과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는 자녀의 관계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오직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자 오직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내 심령에 뿌려지고 내 심령에서부터 그 피의 냄새만 나타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졌고 그 말씀을 가진 자와 갖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시기 때에 분명하게 그 말씀을 우리 각 심령 속에 새겨주셔서 이 땅에 정말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언약의 피와 관계없는 자들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 다 구원함을 얻고 주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아 우리의 떡강주리가 복을 받고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무사람이 보고 알고 찬양하게 하시고 읽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만왕의 왕 만주주 앞에 늘 다스림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되어진 믿음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믿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하여서 그 구원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들 심령 속에 임하시옵소서. 각 심령 속에 임하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령 심령마다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아버지 자유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 되어졌음을 또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심령 속에 차고 넘쳐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피만 나타나고 피의 맨 냄새만 나타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각 심령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맡깁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각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이제 그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언약의 피를 가진 믿음이 내 심령 속에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백성됨을 나타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피 흘려서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아직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저들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의 역사를 물리쳐 주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소서. 에밀리 남편 주님 불러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님 존님 안에서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또한 박정민 집사님 남편에게도 임하게 하옵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 각 자녀들 조슈아 킴에게도 임하시고 애슐리에게도 임하고 또 데이비드에게도 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그 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피가 그 심령 속에 뿌려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질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그들 심령과 아버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정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오며 복을 받고 저들이 일하는 곳에서도 복을 받고 저들의 떡강주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서 모든 심령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버지께 영광이요 정말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정말 피로 세운 언약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막연하게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고 생각하게 하신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그 피 뿌린 언약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분명하게 그 피 뿌림이 우리 모든 심령들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분명하게 그 피 뿌림으로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과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이름만이 널리 널리 펼쳐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었을지어다. 아멘.